안녕하세요. 통박사 조병호의 성경 핫이슈 송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오, 예. 자, 그리고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럼요. 오늘 또 조 트리오가 같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통박사 조병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반갑습니다. 예, 건국대 우리 조명환 교수님. 네, 예, 그리고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조 트리오가 오늘도 함께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2017년 새해를 맞아서 어떤 계획들 청사진을 좀 그려봤잖아요. 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떻게 좀 잘 지켜지고 있나요? 어때요? 이제 통박사님 만나기 전에 이 프로를 하기 전에는 그냥 성경과 저와는 별개였는데 이제는 항상 함께하는 그런 도움이 좀 되죠. 예, 완전히 달라졌죠. 조혜련 씨는 네. 가방 안에 성경책 들고 다녀요. 요즘 날부로 그냥 스마트폰으로 보는데 근데 이게 책으로 보는 게 진짜 달라. 예, 손맛이 달라요. 조혜련 교수님은 어떻게 잘 이렇게 지키세요? 저도 너무 여기 사실 방송 출연한다는 생각이 안 들고요. 예. 그 성경 학교에 다닌다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래서 그동안 뭐 교회 다니면서 많은 이런 스토리를 들었는데 사실 스토리 하나하나를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음 주제가 궁금하고 또 다음 주제가 궁금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또 지금 새해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료를 내시겠대요. 굳이 수업료를. 제가 다 따로 공포를 하려고 그랬는데. 조트리오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저희가 우리 통박사님 강연 듣기 전에 갔다 올 때가 있죠. 그렇죠. 예, 바이벌 노컷 뉴스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블 로컬 뉴스 송정훈입니다. 대낮에 길거리에서 새 여인이 대성 통곡을 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소식 조혜련 기자 전해주시죠. 네, 조혜련 기자입니다. 주인공인 나오미와 그녀의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인데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왔다가 이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두 며느리를 친정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요. 이별의 순간을 맞서서 새 여인이 대성통곡을 한 것입니다. 네, 조 기자. 그럼 결국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됐나요? 아닙니다.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나오미가 설득한 대로 집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며느리가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 이 이유가 뭘까요? 혹시 시어머니에게 남몰래 숨겨둔 재산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조혜련 기자, 네, 지금 그 말씀이 혹시 확인된 내용인가요? 그건 아니고 제 추측입니다. 그렇잖나. 이게 솔직히 말이 안 됐잖나. 네, 네, 알겠습니다. 정확한 소식은 확인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블 로컬 뉴스 송정훈이었습니다. 저는 조혜련이 짠나. 예, 이제는 뭐 두 분이서 노컷 뉴스 하셔도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러니까요. 예, 어울려 제법 잘 어울려. 그러니까요. 짜라짜라짜라. 네. 오늘의 주제가 룻입니다. 네. 룻기. 예. 룻하면은 고부간의 관계 그리고 왜 시어머니와 관계가 그렇게 좋았을까 전 제일 궁금하거든요. 시어머니인데 네. 왜 따라갔을까. 쉽지 않죠. 쉽지 않은 네. 결정이었을 텐데 교수님이 룻기 배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그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예요. 네. 그 유다 베들레헴 사람 그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을 데리고 그때 굉장히 흉년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네. 그리고 살다가 이제 엘리멜렉이 죽고 또 한 10년 뒤에 그 두 아들마저 죽어요. 그래서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 그 룻하고 오르바가 이제 새 여인만 남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그 유다 지방에 이제 그 이제 풍년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굴로 이제 올라가면서 두 며느리한테 이제 얘들아 이제 그동안 나와 아들들 같이 모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 너희 어머님한테 돌아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때 오르바는 가고 네. 이제 룻은 이제 어머니와 같이 가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사실 많은 그 며느리들 여성분들이 가장 말씀 중에 좀 힘겨워하는 읽고 싶지 않은 말씀이 룻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 눕고 싶죠. 눕기. 예. 큰며느리 오르반은 정말 뭐 제살길을 찾아서 갔는데. 그러니까 큰며느리 오르반은 가장 일반적인 며느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가라 그러기 전에 떠날 수도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남편이 죽었으면 거기에 매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왜 그랬을까요? 시어머니를 따라간 거잖아요. 저 같으면 진짜 오르바 같이 했을 텐데. 보통의 여성처럼. 네, 근데 룻이 그랬던 것 같아요. 모압 지방의 그 사람이지만,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압 지방에 있으면 이런 우상신을 믿을 텐데, 네. 이 시어머니 따라가면 내가 여호와를 계속 경배할 수 있으니까 지킬 수 있겠다, 신앙을. 그 생각이 아니면 그렇게 가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나오미가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봐도 될 것 같은 게 그게 그냥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어요 라고 돼 있지만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예수를 믿는 거를 저렇게 믿으면 돼. 난 엄마를 따라갈 뭔가 그게 있지 않으면 맞아요. 근데 너무 이상한 거 오르반 갔단 말이에요. 갔죠. 그 두 며느리인데 그럼 편애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혼돈스러워요. 사실은 뭔가가 있어요. 지금 룻과 나오미 관계 뭔가가 있다. 뭔가가 있어. 자 네. 뭔가가 있을 것 같다는 것까지 나왔거든요. 네. 네. 자 통 박사님의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제사장 나라의 핵심 시스템을 이제 모세 때 광야에서 세웠는데요. 네. 첫째는 제사 제도입니다. 다섯 가지 제사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의 토대고 네. 또 하나는 토지 공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가서 주신 그 모든 땅들을 제비 뽑아서 가족 숫자대로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틀을 벗어나지 않게끔 한다. 네. 이게 이제 희년법입니다. 네. 즉 희년법이라는 법은 토지 경작권을 매매할 수 있도록 했는데 50년째에는 다시 원천 무효되고 처음 분배 과정으로 제로 베이스에서 네, 다시 시작하는 네. 이게 이제 제사장 나라의 핵심 토대인데요. 네. 바로 이제 이 두 번째 이 토지법 과 관련된 희년법 바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룻기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 것이고 배경이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울면서 새 여인이 주고받는 겁니다. 그게 룻기 시작입니다. 바로 이 희년이라는 시간은 50년을 딱 물리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10년 전에 자신들의 나오미라는 여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다 경작권을 팔고 갔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앞으로 돌아가 봤자 다음 희년 때까지는 그 땅을 가지고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총 40년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러니까 아직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네. 그 기록은 없으니까. 네. 그런데 나오미가 보기에 그게 무슨 2년만 고생하면 다시 희년이 이런 건 아니죠.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는 대안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에 서서 새 여인이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지금 우리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치자. 그랬을 때 나에게 아들, 그러니까 남편을 두어서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들이 너희들의 남편이 되겠느냐 얘기를 해요. 바로 이게 계대결혼법이라는 건데 이 계대결혼법은 상황이 악화된 조건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결혼을 하게끔 해서 거기에서 낳은 네. 첫 아들을 양자로 주는 양자로 주되 경제적으로 모든 상황을 다 해결해 주는 이게 이제 계대결혼법입니다. 자, 이런 계대결혼법을 전제로 하는 얘기인데 문제는 자기가 아기를 낳을 수 없을 만큼 늙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이제 제사장 나라의 그 여러 토지법, 희년법, 계대결혼법 이런 것에 근거를 두어도 희망이 없을 만큼. 네. 그러니까 완전히 실패자들이죠. 네. 그러니까 돌아가라. 네. 그러니 이쯤에서 어떤 대안도 없다. 그 얘기야. 그런데 이제 루시라는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겠다. 자기가 당한 고통에 10배 이상의 고통을 당하는 시어머니를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까 루세 입장에서 나오미가 이웃인데 그 이웃을 책임지겠다는 거죠. 이제 이거는 사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는. 이제 그 이상 관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나.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나 따라가봐야 너네 먹고 살 거보다 나도 지금 책임 못질 판이니 니들이라도 먹고 살아라라고 그렇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예. 사실은 두 며느리의 남은 생에 뭔가 길을 열어주고 싶었던 그렇죠. 거죠. 예. 지금도 그래. 늦지 않았으니 니 짝 찾아가라. 그렇죠. 예. 이런 거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돌아왔는데 이 오자마자 다음 날 루시라는 여인이 이삭을 주우러 가죠. 네. 먹을 게 없고 경작할 땅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마침 거기에서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죠. 송중기 같아. 보아스. 그리고 우리 그림. 마침 나타나는. 남자 주인공처럼. 네. 막 이런 스타일이야. 그런데 사실은 이 보아스는 나이가 꽤 많은 사람입니다. 아, 그때도요? 네,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엘리멜렉 형제였으니까. 네. 그 이 보아스가 룻을 보고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첫마디가 건드리지 말라. 그렇죠. 왜냐면 이게 얕보고 함부로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보호하는 거죠. 건드리지 말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뿌려주고 네. 떨어뜨려주고. 그 이유는 레위기에 보면은 그 법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 밥부터 예. 일부를 남겨두라. 맞아요. 그 법을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아, 보아스가? 보아스가. 멋지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제사장 나라 법이라는 게 추수 때 실행될 수 있는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법이 멀리 있지 않고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과 입에 있는 법이 밭에서 실행되고 있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거의 추수 시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황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을 지켜본 상황에서 이제 시어머니가 예. 그 전체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아, 이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자기 며느리 룻하고 계대 결혼을 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며느리의 인생이 열리는 거잖아요. 열릴 수 있고. 그게 이제 패자 부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법이 들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네.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들어왔는데 보아스가 알겠는데 절차를 지키다 이렇게 나옵니다. 절차를 지킨다? 네, 절차. 왜냐하면 그 계대결혼법에도 법이니까 절차를 있는데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부분을 책임질 것인가를 먼저 수렴하고 못하겠다면 두 번째로 넘어가는데 보아스는 두 번째입니다. 우선순위가 네. 그렇지. 그리고 이제 새벽에 나아가서 성문에서 법정을 엽니다. 성문이라 하면 이제 동네 법정입니다. 그렇죠. 그래 이제 다 모아놓고 아무개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나오미와 가까운 친척을 불러서 자 인연법에 근거하고 계대결혼법에 근거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니 나오미를 받아서 패자부활제를 집어넣자. 이게 제사장 나라의 법이다. 라고 말하자 이 아무개가 와우 예스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 사람이 보기에 자기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요. 네, 나오미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이런 나오미 한 사람만 식구로 받아들이면 나오미 가족들이 소유해왔던 조상 대대로의 그 재산들을 송두리째 자기 재산으로 불릴 수 있는. 희년에 맞춰서. 네. 사실은 토지 공개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이 재산, 즉 가장 재산의 근본 재산인 토지 변동이라는 것은 제사장 나라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능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보아스가 네. 오케이, 나오미와 같은 법적 선상에 있는 룻이 있으니까 룻을 아내로 받아들여서 첫 아이를 낳아서 모든 재산을 나오미에게 건네주라. 라고 얘기를 하자 이 사람이 못하게. 그렇지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바로 네, 법이구나. 보아스가 네. 그 일을 받아서 이제 다음 하고, 순서니까. 네, 공식적으로 결혼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오벳을 낳아요. 첫 아들이 그러니까 둘째 아마 셋째가 있을 수 예, 있어요. 그러니까 첫 아이 오벳을 라우미에게 건네고 그래서 10년 전에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팔고 갔던 그 모든 땅. 그 땅 있잖아요. 네. 그걸 원래 다 이제 되돌려 놓는 거죠. 야. 그래서 그게 전부 나오미 손으로 가는 거죠. 결국은 이제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인이 두 달 정도 안에 그 베들레헴의 패자 부활전에 들어와서 정당하게 당당하게 네. 네. 베들레헴 주민으로 자리를 잡는 이게 이제 제사장 나라 시스템입니다. 그러네요. 와, 정말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고 진짜 절차를 따라서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사장 나라가 언뜻 보면 제사고 언뜻 보면 토지 공개념이고 너무 큰 이야기 같은데 사실상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실패하고 얘기예요. 온 사람을 바로 끌어안아서 공동체 일원으로 가게 할 수 있는 자, 이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사사시대 350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이 법을 확대하면 얼마나 그 민족이 제대로 된 나라를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증적인 이야기가 바로 룻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벳이 그 뭐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죠. 그렇죠. 네. 어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가문이죠. 그런 가문이고 룻이 대단한 거죠. 그렇게 되는 거야. 예. 다윗을. 예. 오 위대한 계보가 이제 이어질 수 있게. 그러니까. 그렇죠. 야 예. 소름 돋네 또. 예. 네. 그러니 제사장 나라 제도라는 게 사실상 제 3자 혹은 어떤 그 지역의 권력의 어떤 공공성이 끼어들지 않고도 그 내부에서 그러네, 내부에서도 이를테면 이제 응급하게 해결해야 될 일은 반무트 일부에 추수물을 남겨서 일단 그 부분은 응급하게 왜냐하면 배고픈 건 하루도 못 참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해결하고 두 달 정도 안에 바로 시스템 안으로 딱 담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이런 멋진 이야기가 룻기고 아, 몰랐네. 그냥 보아스와 네. 룻의 사랑 이야기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었는데 네.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제사장 나라 교육 이야기죠. 그 가정 안에서 네. 그렇죠. 위에 분들이 성경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뭐 오블리스 노블리스 오블리제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계대 결혼법, 뭐 희년법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는 좀 어렵게 좀 느껴졌었는데 네. 결국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그 제사장 나라 법에 의해서 다시 희망을 얻고. 또 그 예수님의 계보, 다윗의 계보가 또 만들어지는 네. 그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던 강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섬세하심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을 공부하면 위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 정말 서민을 위해서 하는 정치를 저희가 원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는 게 뭔가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예. 그러니까 그 신뢰가 룻기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 법의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그 동네 안에서 그 몇몇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10년 전에 문제를 발생시켰던 그래서 이제 파산을 선고하고 돌아온 거기에 혹까지 하나 달고 돌아온 그 두 여인을 베들레헴 공동체원으로 딱 끌어가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예다. 네. 이것을 어떻게 전 민족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퍼뜨리느냐 이 문제였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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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의 기초를 두고 거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법이 교육 되어지다가 그 가문에서 그 이야기를 전체로 키운 이야기가 다윗 이야기다. 이렇게 크게 그림을 그려가시면 하나님의 책 성경은 아름답다. 그 아름다운 법을 통해서 정말 역전승처럼 패자부활전을 하나님의 법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우리 그 패널 분들 중에서도 살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룻과 나오미처럼 패자부활전 정말 극적인 반전을 이루었던 그런 경험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의 반전. 인생의 반전. 네. 네, 저는 그 이제 미국 유학까지 갔는데요. 처음에 간 학교에서 이제 두 번 학사 경고를 맞고 제가 성적이 안 좋아서 쫓겨나요. 아이고. 네, 그래서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다른 학교로 막 이제 전학을 가야 되는데 성적이 안 좋으니까 아무도 학교도 받질 않죠. 에이. 그렇다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부끄러워서 이제 공원 벤치에서 앉아서 4개월을 이제 울면서 지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또 사람을 보내서 저를 추천서를 써주게 하는데 그 추천서도 제가 먹힐 줄 알았는데 모든 대학에서 제가 성적이 안 좋으니까 아무리 안 추천서가 좋아도 안 받더라고요. 근데 어느 미국에서 한 교수가 그 추천서에 감동이 돼요. 이제 알잖아, 물론 알잖아. 그게 하나님이 이제 감동을 시킨 거죠. 너 저 애 좀 받아줘 하고. 그래서 갔는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도와서 일이 잘 풀려서 그냥 쫓겨난 학생이 그 교수님 밑에 가서 결국은 이제 세계 최초로 에이즈 진단시약 크립토스포리디움 키트라고 하는 그 진단시약을 처음으로 만들죠. 이런 분과 저희가 함께 하니까 진짜 보아스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연구하는 보아스. 그래서 그때 하여튼 그분이 정말 저를 태자를 일으켰습니다. 그분이 또 교수님이 보아스네요. 맞아요. 그분이 저한테는 보아스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네요. 조혜련 씨는요? 저는 사실 제가 재혼했잖아요. 근데 재혼하기 전에 정말 외롭고 하나님은 못 만났고 그러니까 자기 개발적으로 살다가 너무 외로운데 그때 나타난 진짜 보아스 우리 고집사님. 고집사님. 남편. 네, 제 남편. 만나고 하나님을 저에게 맞아요. 전해주었고 지금 전 정말 이제 나이 들어가는데도 그냥 손가락이 짧아도 머리가 커도 예쁘다고 하고 그냥 귀엽다고 하고 애기라고 해주는 그분을 만난 게 저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 머리 진짜? 안 커요. 이뻐요. 진짜, 저 조혜련 씨 만나고 깜짝 놀랐게 정말 이뻐요. 자꾸 정말 그런 이뻐요.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 개그맨들의 문제는 이쁘다 그러면 거기에 훅해가지고 진짜 이쁜 줄 알거든요. 그래 진짜. 근데 진짜 조혜련 씨는 예수 믿고 예뻐졌어요. 그래요? 편안하게 내려놓은. 얼굴이 굉장히 환해. 옛날에 이랬거든요. 옛날에도 복싱하던 그 조혜련이 아닌 거야 지금. 조혜련아야. 네가 애들이 두 개 쳤으면 난 네 개 칠 거야. 싸워왔거든.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달라졌어. 사실 개그맨들은 웃겨야 된다라는 부담감과 맞아. 책임감이 우리를 이렇게 누르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에 나가면 뭘 해도 하나 해야 돼. 뭘 해도 이겨야 돼. 근데 사실 이 책임이라는 게 우리를 버겁게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피곤해서 힘들었던 책임들 있으셨을 것 같은데 남자들은 특히 그 가족에 대한 그렇지. 책임감이 크시지 않아요? 다 이 보아스 입장이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두 살 된 딸이 이제 좀 회사일이 힘들고 이러면 딴 생각도 조금 잠깐 뭐 품기도 했었는데 그 생명이 태어나니까 책임감이 더 생기게 되더라고요. 무슨 딴 생각을 했어요? 뭐 이제 딴데 나가서 그냥 땅장사라도 할까 투자를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잠깐 했었었는데 사람들은 다 그러죠. 그래서 그 아까 저 농담처럼 스튜어드 얘기한 거 아니야. 여기 저 CBS에 뼈를 묻겠습니다. 뼈를 묻을 예정이에요.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떠난 애들 많이 봤어요. 아이고 교수님은 또 부담감, 책임감. 정말 큰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학회 회장을 할 때요. 우리나라에 한번 이 그 아시아 에이즈 총회를 한번 유치를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조직위원장을 맡아서 정부를 접촉을 했고 이제 복지부 장관한테 허락도 받았고 지원 약속도 받았고 해서 하기로 해서 부산에서 하기로 해서 쭉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큰 프로젝트네요. 그럼요. 거기 한 아시아에서 제일 큰 이제 학회니까요. 그런데 이제 복지부 장관님이 바뀌시면서 이분의 생각이 조금 이 대회를 개최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에이즈가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닌데 꼭 할 필요가 있냐 이러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게 UN이고 뭐 빌 클린턴 재단, 빌 게이츠 재단, 뭐 다 WHO 해놨는데. 다 참여하겠다고 지원 약속을 했는데 정부에서 노하니까 UN이 빠지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국제 이거 쭉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회장으로서 조직위원장을 이거를 성공적으로 맞춰야 되는데 큰일 난 거예요. 근데 그쵸?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저는 왜 하고자 했냐면은 물론 에이즈 자체는 우리나라의 큰 이슈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는 글로벌 이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됐기 때문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이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됐는데
이제는 비록 에이즈가 우리나라의 큰 이슈는 아니지만은 세계 이슈를 위해서 한국도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본 거예요. 예, 예. 저는 이제 이런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네. 정부에서 노하니까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정말 아마 가장 큰 위기에 닥친 거죠. 이거는 저 개인의 어떤 뭐 명예나 이건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예, 예. 명예가 달린 예, 예.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명예와 관련돼 있고 또 우리는 국제사회에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몇 월 며칠 날 한다고 다 약속을 했고 광고를 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예. 이미 저희들이 또 접수를 받았고 돈을 다 받았고 아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이제 정면 돌파를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해야 된다 해서 계속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부를 설득하고 국제기구 설득하고 해서 결국 2011년도에 8월 달에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야~ 네,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죠. 버거웠을 때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당연히 참석했어요. 그냥,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이런 어려움을 주길래 전 딱 느낌이 좀 딱 왔던 게 뭐냐면 아 이건 하나님이 성공을 시킬려나 보다. 이유는 뭐냐? 나한테 고난을 주니까. 오, 야. 업장승을. 네. 네. 오, 하나님이 역시. 고난을 줄 때는 제가 생활해 보니까 네. 뭔가 뭐가 있어요. 뭔가 있어. 하나님이. 뭔가 있어. 뭔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선배님? 네. 좀 그래서 아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 제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사건 중에 하나인데 딱 했을 때 아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을 줄 텐데 기도를 원하는구나. 야. 제가 그때 기도를 안 했거든요. 너무 바쁘다는 너무 아이고, 많은 아이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일을 해야 되니까요. 정말 기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엎어져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려고 하는 거죠. 제가 기도할 테니까 들어주세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시기를 꼭 거쳐야만이 조금씩 성장을 커요. 하죠. 네. 근데 오늘 저희가 배운 이제 두 여자 네. 룻과 나오미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배운 점을 서로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예. 저는 제가 만일에 룻의 입장이면 정말 선택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룻은 마치 본인의 미래를 보는 듯이 그렇게 힘든 과정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 룻을 보면서 정말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만 믿고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맞아요. 반드시 하느님은 날 잘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이 룻의 이야기를 보면서 딱 한 단어, 순종이라는 단어가 떠올랐고요. 예. 야, 정말 순종이다. 네,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닌 것 같지만은 그냥 따르는 거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이 룻의 이 행동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룻은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아무런 약속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잖아요. 네. 그냥 자기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또 그분이 믿는 하나님을 따라서 가겠다. 그냥 순종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해주고 네. 많은 재산이 형성이 되고 네. 또 거기 그 밑에서 다윗이 나오고 더 맞아요. 기가 막힌 건 예수님까지. 맞아. 이런 일까지 네. 벌어지는 걸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자기만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네. 그래서 신앙을 내 머리로 해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정말 따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루처럼 아무 생각 그냥 따라가자. 장로님이 네. 첫 해보다 완전히 더 달라지신 것 같아. 달라지셨어. 가장 많이 성장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질투나. 아, 은혜 받았어요. 아니, 이 모습을 또 흐뭇하게 또 보시는 네. 예. 박사님. 예, 가르치신 분이 굉장히 뿌듯해요. 그러니까요. 예. 네. 자, 오늘 정리할까요? 네. 우리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던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네. 그런데 두 사람의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고 사마리아인이 결국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봤다. 네. 자, 이 문제는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를테면 룻도 자기 인생에 강도를 만난 거나 다를 바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보다 더 큰 강도를 만나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실은 원인 제공은 나오미가 한 측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떳떳하면은 사실은 자부심이라도 있지만 떳떳지 못한 그런 상황에 패자로 처해 있는데 그 룻이 시어머니를 이웃으로 여기고 네. 동정을 갖다 퍼붓는 자 우리가 결국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들이 실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패자 부활전에 네. 예수 이름으로 들어오게 하는 자 따라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구약 성경의 제사장 나라에서 이웃은 일종의 어떤 정부 기구 여기에 의존하기보다는 일상적 삶을 통해서 그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서 혹은 나오미와 롯의 그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이제 이것이 이웃 사랑이고 근본은 동정이다. 정말 동정하는 거죠. 네. 우리가 2017년 동안 어떻게 맞아요. 예, 이웃 가까운 이웃 특히나 어찌 보면은 스스로 부끄러워서 얼굴 들 수 없는 어떤 패자의 삶에 처해 있는 그런 이웃이라 할지라도 동정하는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개인적 관계 안에서 자, 이 부분을 담아내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2017년 아멘. 바로 네. 이런 꿈을 아멘. 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멘. 네. 통박사 우리 조병호 박사님과 함께한 성경 핫이슈 오늘 세 번째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는 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